경찰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를 상대로 구치소 접견 조사에 나섰습니다.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늘 정 목사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경찰은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뒤 정 목사가 교인 명단 등을 일부 누락하거나 은폐한 후 제출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.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